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 하나님, 주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그가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예정하신 걸 우리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담 창조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이 아담을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창조할 때 짐승도 같은 날 지었다는 거. 이게 뭐가 다르냐? 아담을 창조할 때 짐승도 창조를 했는데 아담 처음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처럼 육체의 존재만을 가진 자로 지은 것도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이 두 가지를 지으신 그 뜻이 무엇이냐면 짐승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죠. 짐승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 것만 생각하다가 육체가 끝나는 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아담의 창조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진 자이지만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즉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아담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그 아담.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2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두 번째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게 했는데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지었어요.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이 하와가 왜 지음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자기만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하와가 지은 죄를 자기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그것을 가서 같이 지게 하는데 아담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걸 그대로 함께 그 죄에 동참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한 자기의 것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위하여서 그 죄를 그 몸에 뒤집어 쌌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미 아시죠? 하와를 왜 그렇게 범죄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짓고 그리고 그 죄를 그 몸의 담당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씨는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씨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 아래 놓임을 받아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해야만 되는 그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건 오늘 본문 3장 21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했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은 사망을 깨닫게 하므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이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이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개만 범해도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취급돼서 사망을 합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여있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죄 아래 가두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어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는 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가두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전부 육체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육체 사건들과 육체 사람들의 일, 육체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뒀고 율법 아래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사망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뒀는데 여기서 사랑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걸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 아래 가두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다만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라는 것 아래 갇혔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뜻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죄악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영하고 관영하고 죄악이 가득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왜? 율법은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깨닫게 하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진 것,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사망에 놓였음을 알고 그리고 이 죄와 이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초등교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은 하늘의 모형대로 지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장막 안에서 섬기는 예법이나 모든 규례나 이건 다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실제로 의롭다 하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이 올 때까지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을 그 안에 갇힘을 받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한 것.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땅의 것은 육체의 것인 거예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가졌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었고 짐승과 같이 육신을 염려하고 육체의 것을 염려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생명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육체의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아담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을 따라 살고 그래서 육을 가진 자이니까 육체의 예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예법은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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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지켜도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킨 들 깨닫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니까 안 되니까 죄를 진 걸 깨닫고 그때마다 짐승을 가져가서 피를 흘려야 됐어요. 매해마다 속죄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흘려야 됐고 대속제물이 계속 필요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건제를 또 위해서 또 제물을 가져가야 됐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야 됐고 항상 모든 일에 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 흘리는 일을 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라 해마다 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져서 좋은 일의 그림자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이라서 육체를 지배하는 법인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지배하는 법이에요. 육체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죄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의 이 육체의 제한적인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럼 이방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했어요.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의 양심은 벌써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느껴집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때 나중에는 죄의식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스스로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그걸 안 느끼려고 하는 거지 이 안에서 죄의식은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죄인 맞습니까? 그러면 다 죄인이래요. 왜? 자기가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알아요. 율법 앞에 갖다 안 둬도 자기 양심이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신 것, 모두를 사망 안에 갇히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끔 다 가둬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율법, 그 사망에 갇힌 자가 되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가다두게 하셨냐? 왜 이렇게 심판 아래 놓이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중요한 거, 초점을 땅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은 땅의 것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에게 생명을 줬어도 언젠간 죽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아담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이유인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이 땅의 육체가 제한적이고 육체 것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들, 육체의 열심한 노력으로 뭔가를 한들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육체로는 구원이 없어요. 육체는 이 땅에서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가두어지고 심판 아래 가두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 이 심판에서,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자가 되어지니까 율법이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말한 이유인 거예요. 이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으니 사망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릴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고 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땅은 하늘을 갈래야 갈 수가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고 어둠은 빛을 만나고자 해도 결단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한적인 육체의 삶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결단코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이 땅과 하늘을 이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밖에 없음을 나타내셨어요. 땅에 있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 거룩한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진 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구약은 전부 육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구약을 영적인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육체의 사건, 육체의 나라 간의 문제로 기록을 하고 육체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약의 영적으로 말한 것들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육체라는 부분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모두를 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신약에서 이루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인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그들은 이 모든 것의 그림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은 불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구나. 구약은 육체의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은 걸 가르쳐줬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는 걸 말해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진 것을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단 하나의 길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25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언약의 피가 되어줘서 그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이 초등교사 아래 노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말해요? 본문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존재해요. 율법은 사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순간에 율법의 용무는 끝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오셔서 더 이상 죄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와서 너는 죄인이야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정죄함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함도 없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믿으면 이 믿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생명이 지배를 하고 성령이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나를 지배하니까 사망이 못 오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악한 영이 못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믿음이 올 때까지만이라 그랬어요. 죄에 갇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갇혀지는 건 믿음이 온 그 순간부터는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온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이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안친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요구를 다 담당하였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놓여있지 않고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은 어느 정도로 회복을 시키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첫 아담의 회복을 말하지만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말하는 거죠.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생명으로 사는 자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들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신 것은 이전에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그동안 거룩한 옷, 세마포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은 영광의 옷이에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입으신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그 영광의 옷,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옷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옷을 입는 옷은 그 영광의 옷,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 아래 놓였고 내가 고통 아래 놓였고 내가 율법 아래 놓였고 사망 아래 놓였고 두려움에 놓였고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죄악에서부터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 형상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육은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으로 사는 자를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사는 영원히 사는 자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죄인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를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1절로부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이 땅과 하늘을 계속 말한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느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느냐 땅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것에 연연하고 땅의 것으로 8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이거 신경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가졌으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가 28절,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했어요. 한 몸, 한 나라, 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자든 종이든, 무슨 말이죠? 자유인은 세라의 자속, 종은 하갈의 자속.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율법을 가졌다는 자들이나 율법이 없는 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그래서 이 믿음만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29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아니구라는 거를 우리는 아셔야 되죠.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돼.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로 하여금 왕과 제사장이 되겠다. 한국말 번역으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했는데 원어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고,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하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왕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모든 권세가 내 발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권능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 관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육은 그림자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면 권세를 누리진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세요?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포하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열릴지어다. 내 앞에 지금 가로막힌 게 이것저것 있죠. 그러면 그거 그대로 올리세요. 내 앞에 이런 문제로 가로막힌 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열릴지어다. 내 앞에 가는 길에 막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막힌 것은 떠나갈지어다. 열릴지어다.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이 역사를 하고 믿음이 오면 아무것도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은 그냥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열리라고. 선포해 보시겠어요? 이 시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뭐가 막혔어요? 뭐가 나를 괴롭혀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 같은 것에게 더 이상 속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야.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사망의 그림자거든요. 육체의 질병은 사망의 그림자예요. 사망은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깔짝대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걸로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고. 그걸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의 종이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 사망의 종이에요. 여전히 믿을 때 심령에서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다스리는 자예요. 선포하시고 다스리시고 막는 것이 있어요.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다 내가 사는 길에 막힌 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다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준 권세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을 하셨다. 이걸 내가 알고 믿고 사용할 때 믿음의 권세는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어.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 그분은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의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치리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녀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놀랍고 놀랍다. 뭐에 감동이 왔느냐? 이 땅의 것은 다 그림자고 정말 저 하늘의 것을 향해서 살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가 이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육체의 한계 볼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걸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영광을 주셨어요. 믿으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없이 믿음 하나 요구했어요.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갖게끔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에 두려워하고 눌릴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앞에 지금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다 열려지고 다 찬송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할렐루야가 나올 텐데 더 이상 육에 연연하고 육의 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하지 않을 텐데 당당하게 육의 것은 선포해서 물리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은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게 나타날 때에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찬송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빛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나타내도록 그분만이 구원주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걸 나타내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빛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동안 들은 많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딱 해주셨어요.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